안녕하십니까. 야들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몸통회전. 하체로부터 올라온 힘을 강력한 스로잉으로 연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 틸팅을 통한 강력한 몸통회전이 필요합니다. 그 몸통회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회전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 2단계만 열심히 훈련하여도 내가 하고자 하는 피칭에 있어서 멋진 퍼포먼스를 이룰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1단계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중심이동, 틸팅, 코어에 의한 회전, 드래그라인, 그리고 골반의 넘김으로 인한 피니쉬. 이렇게 모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심이동, 틸팅, 코어에 의한 회전, 드래그라인, 골반의 넘김으로 인한 피니쉬. 이 자세를 조금 조금씩 모두 다 하실 수가 있는 동작입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중에서 파는 짐볼, 월볼 또는 메디슨볼, 성인 기준으로 5kg이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조금 내가 체중이 좀 적게 나가시는 분들은 더 적은 중량으로 하셔도 되고, 내가 체중이 많이 나간다 그러면은 더 높은 6kg, 7kg 정도의 짐볼, 메디슨볼, 월볼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내가 던지고자 하는 손을 먼저 앉습니다. 두 번째, 내가 안 던지는 손을 글러브 낀 손으로 잡아당겨서 이게 내가 공을 던졌을 때 이게 어깨가 쭉 신전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게끔 이런 느낌으로 이쪽을 잡아당겨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처음에 내 축발이 먼저 포수 방향으로 향하고, 두 번째, 내 자유족이 편안하게 따라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다시 한번. 하나. 그 다음엔 그대로 중심이 나가는 겁니다. 이때 뒤꿈치로 땅에 닿는 것이 중요하며 상체가 쏠리지 않게 유의하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이 다음에는 그대로 나가면서 틸팅을 먼저 이룹니다. 틸팅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이때 주의할 점, 상체가 앞으로 쏠리지 않게. 옆에서 봤을 때 상체가 앞으로 쏠리지 않게끔 딱 바로 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는 코어에 팔로서 넘기는 게 아니라 몸통, 이 코어가 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코어가 먼저 회전을 하고, 이때 드래그라인, 뒤에 축발이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면서, 이때 공은 이렇게 던진 듯한 퍼포먼스를 해줍니다. 허벅지는 안으로 모아주고, 그리고 골반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옆에서 보면, 하나, 편하게, 둘, 그대로 나가고, 셋, 중심이동과 넷, 틸팅. 다섯, 코어에 의한 몸통회전이 있고, 이때 드래그라인이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끔 안쪽으로. 그리고 팔은 공을 던졌다는 느낌의 신전이 들고, 골반을 넘기고 하면서 피니쉬 자세로 끝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결 동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하다 힘들 땐 구전녹용 복세편살 이거를 먹어주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이거를 먹어보고 이거 먹는 동안은 술을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협찬받은 건데 이거 먹고 한번 효능을 제가 직접 임상실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고 열심히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은 살짝 달달 쌉쌀한 한약? 그냥 한약 먹기 편합니다. 그냥 한번 쭉 들이키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임상실험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